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 간 공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친명 인사들이 잇따라 현역 친문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 이른바 개딸 지원을 받으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친명 인사인 민주당 양문석 전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6월 SNS에 수박의 뿌리를 뽑겠다며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수박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지칭할 때 쓰는 속어입니다. 양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친명 인사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동작 출마를 준비하다 지난 20일 친문 도종환 의원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김문수 당대표 특보 등 현역 친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친명 인사는 모두 11명에 달합니다. 지역 기반이 부족한 친명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이유는 친명 지지자들이 움직이면 경선에서 승산이 있을 거란 판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등 친명계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건 문재인 정부라며 책임론을 거론하지만 친문 진영에선 대선 패배 1차 책임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친문들 나가라. 두 진영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